숫자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몇 표를 투입하는 것은 이런 보조적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조적인 겁니다. 수개표 전혀 암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서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표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안전부하고 국민의힘과 선관위가 협의해가지고 만든 것은 그냥 3번 4번을 바꾼 겁니다. 지금은 계수기 돌리는데 심사부 수검표 하는 것을 심사부 수검표 하는 거하고 그다음 계수기를 이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도 뭡니까? 대서특필한 겁니다. 그거 이름도 부한내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어이구 잘했다 이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인 겁니다. 오늘 방송을 여러분 정리정돈하는 면에서 예, 4.15 총선의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은 예, 이렇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훔칠 것인지 얼마나 조작할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해 온 겁니다. 이것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뭡니까 표가 규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차이값 그래프가 4.15 총선 창원시 성산구 차이값은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도둑질한 다음에 정의당 60% 더블당 40%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사전투표 조작 사례입니다. 그 그래프가 차이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표를 도둑질 당했고 그 확보된 작물을 60대 40으로 전산조작범들이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더불당과 정의당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최고의 수혜층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대부분 뭡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선거가 좌익들에서 완전히 뭡니까? 포획이 되고 장악이 된 겁니다. 국가가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넘어갔는데 지배 엘리트들이 나라가 넘어간 것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어마어마한 희극인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웃긴 겁니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니까 표를 도둑질한 다음에 정의당 60% 주고 더블당 40% 주고 그렇게 싸우지 않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 전부 100%를 다 돌려줬을 건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조하면 될 거 아니고 대조 자체가 안 되는 건 만일에 법원이 실물 투표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전체를 뭡니까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물은 선관위가 전산 조작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모두 다 뭡니까? 4.15 총선 5번의 재검표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투표지들이 대거 출현한 이유가 예. 실물로 된 투표함 속의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여름 후보별 득표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표갈이를 한 겁니다. 전부를 다. 예. 이렇게 이런 표들이 다 이 뭡니까? 인쇄소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작업이 여름 오류가 생기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런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왜 나왔냐? 예.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숫자 조작입니다. 일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지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거의 다른 겁니다. 예.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재검표장에서 다 표를 갈아치운 겁니다. 수개표하면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 작업이 뒤를 따라야 되고 수개표를 하더라도 조작용 PC를 통해서 메인 DB에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여기서 다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맹주성 교수님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펴온 4.15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적발된 결정적 조작은 개표 결과 합산 과정입니다. 메인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인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다 투표지 분류기는 일종의 액세서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버에서 그냥 개수 조정을 다 하는 겁니다. 개수 조정을. 개수 조정을 여러분들 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일찍 방송을 제가 시작한 이유는 이제 뭐 다수가 또 이렇게 믿음은 할 수가 없지만 참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작업을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참 그런 국민의힘이나 행안부가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참 무성실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좀 급히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9번 부정선거가 10번으로 완결되고 그걸로 이런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과장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 선거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추후로 이제 계속 뭐 진행되는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결렬한 의지를 갖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윤 정부 하에서는 너무나 미흡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본인들이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뭐죠? 예,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 영상들이 많이 좀 확산돼서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마치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부정을 체계적으로 해부한 도덕문제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올해 완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